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셨죠? 진짜 겨울이 왔네요. 너무 덥다는 말을 하며 지낸 지가 얼마 전인데 손이 시려워졌어요.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푸짐한 첫눈이 내렸었죠? 눈을 바라보며 하얀 설경이 그리고 싶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눈 내린 풍경을 그립니다. 펜으로 어떻게 설경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시죠? 물감을 사용하여 그리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펜 드로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방법을 알게 되면 멋지게 그리실 수 있어요. 첫 단계 웜 그레이와 블랙펜으로 건물 그리기입니다. 펜은 검정펜으로 하지 않고 웜 그레이 펜을 사용하였어요. 그 이유 궁금하시죠? 그레이 펜을 사용한 이유는 하얀 눈이 쌓인 곳의 경계선이 까맣게 되면 포근한 눈의 느낌이 덜 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펜 색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웜, 쿨, 표기 없는 그레이 펜은 보통 쿨 그레이 색으로 좀 더 진하고 차가운데요. 웜 그레이가 없으시면 일반 그레이 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검정 펜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펜의 굵기는 03인데요. 굵은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선택들이죠. 좀 더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좀 더 섬세하게 재료 선택을 해주어야 하겠죠. 겨울나무 그리기는 기초 영상 나무 그리기에서 자세하고 풍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무 그리는 선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선을 바로 적용해서 그리시면 나무 그리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레이 펜으로는 나무의 위치와 외곽 모습만 그려줍니다. 그레이 펜 스케치를 마치고 검정 펜을 사용하여 그림자 부분과 창문,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검정 펜의 굵기는 005로서 가는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굵은 검정 펜을 사용하면 좀 전에 스케치한 그레이 펜 스케치가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의 펜 스케치가 서로 잘 어울리도록 가는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창문을 검게 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완전히 까맣게 검정 종이처럼 메꾸지 마시고요. 엉성하게 해층으로 메꿔주셔야 세련되어 보입니다. 창문 그리는 것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역시나 그레이 펜이라서 그런지 화면이 흐리지만 블랙펜으로 창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예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2단계 검정펜으로 나무 드로잉입니다. 하얗게 눈에 파묻힌 집 스케치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나무는 일단 반복해서 그려줘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나무 그리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찬찬히 표현해 보세요. 나무 기둥은 해층으로 세 번 정도 겹쳐가면서 명암을 표현합니다. 가느다란 가지도 얼기설기 검게 해층하듯이 칠해주면
겨울나무의 거친 느낌이 실감나게 되겠죠. 이렇게 큰 나무를 성의껏 표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크는 겁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만 그리면 더 이상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죠. 어려운 소재를 그려보면 간단한 소재들은 너무 쉬워지게 되고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나무 그리기는 영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하셔서 보셨습니다. 느리게 보시고 싶으면 영상 속도를 좀 조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1, 2단계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3단계입니다. 마카는 4가지 톤을 사용할 거예요. 토너 그레이 1, 2, 4, 6 단계입니다. 이 4가지 톤을 예시로 칠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마카는 마카지가 아니면 밑에 배어나기 때문에 책받침을 받치고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각 톤의 진한 정도를 알아야겠죠. 토너 그레이를 줄여서 T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T1입니다. 두 번째 T2인데 요즘 다룬 마카를 사용하다 보니 좀 잉크가 말랐네요. 흐리게 칠해지니까 여러 번 겹쳐서 칠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T4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6입니다. 한번 칠한 것과 여러 번 칠한 것에는 농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4단계의 마카를 모두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진한 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단계의 마카를 칠해 줍니다. 그리고는 여린 색 마카로 그 경계를 문질러 주면 칼 같던 경계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용도 하지만 오늘 뒷배경에 부드러운 경계 표현을 위해서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시기 전에 연습장에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카는 0부터 10단계까지 11단계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재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로 4단계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에 T1을 칠합니다. 눈 오는 흐린 날에 살짝 그림자진 건물입니다. 마카는 긋는 대로 자국이 남아서 영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는데 적응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T2로 눈 쌓인 지붕 아래로 생긴 약한 그림자를 칠합니다. 건물은 무겁지 않게 진한 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붕과 뜰 앞에는 전혀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T4로 집 뒤에 나무로 주로 이루어진 아래 부분을 칠해줄 겁니다. 과감하게 칠해주세요. 마카는 칠하고 나면 번지기 때문에 처음 그을 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T1으로 하늘의 모든 부분을 칠해줍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T4와 T1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T2로 문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T2가 잉크가 좀 약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 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스러운 경계를 표현해 보세요. 연필로 뭉기는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리시는 풍경의 뒷배경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멀리 보이는 흐릿한 산과 나무들입니다. 그런 정체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희끗희끗한 표현에는 마카의 거친 표현이 아주 제격 같습니다. 우리가 펜드로잉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지울 수 없는 펜으로 그린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선이 어색하기만 하였던 때를 기억하시죠? 처음 사용하는 재료는 늘 어색합니다. 펜처럼 여러 번 그려보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카도 과감하게 칠해보세요.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부드럽고 매끈함이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스타일일 뿐입니다. 네 번째, 눈 표현하기입니다. 마카칠 위에 이렇게 화이트 펜을 칠해주면 잘 보이게 되죠. 이 효과로 마카와 검정펜 위로 화이트 펜을 칠해볼 겁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눈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화이트 펜이 쏠쏠합니다. 나뭇가지에 눈을 그릴 때는 가지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위로 향한 부분에 주로 칠해주세요. 펜으로 그리지 않은 곳에도 화이트 펜만 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잔 가지에 눈이 쌓인 표현인데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화이트 펜은 사용하지 않았다가 쓰려면 처음에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번 종이 위에 그어보면 제대로 잉크가 나오게 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눈이 내리는 표현은 영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눈 내리는 표현의 팁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그리지 마시고요. 어느 부분은 눈이 좀 몰려있고 어느 부분은 눈이 조금 있는 변화 있는 하늘을 그리세요. 오늘 영상은 짧게 편집했지만 나무 그리기나 배경 자연스럽게 만들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 눈도 또 많이 그려 넣어야 하고요. 그래도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